예. 우리 그 이용욱 선생님께서 1차하고 2차 과목 좀 칠판에 판서까지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신체 그 2차 과목 책임 근제 쪽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1차 과목 보험 업법하고 손해사정 이론 그다음에 재물 손해상사 우리 화재 특종 맡고 계신 우리 정영익 교수님 모시고 담당하시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의사님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아시는 분 얼굴이 눈에 익은 분도 꽤 계시네. 1차 과목은 손해사정 이론하고 보험업법. 2차 과목은 재물손해사정사의 재물 특종보험 실무 과목, 그다음에 신체손사에서는 근제 배책 부분을 각각 내년에도 가르칠 겁니다. 기본 강의는 1차 과목은 현재 손사이로는 17년판 강의 기본 강의를 동영상 촬영을 마쳤고 보험업법도 앞으로 2주 정도 더 진행하면 기본 강의는 마칠 거예요. 1월 개강과 동시에 한주 쉬었다가 둘째 주 일요일부터 매주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해서 2주씩 1차 과목의 핵심 정리 및 요약하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새해 1월 시작과 동시에 기본 강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핵심 강의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두 주씩 각각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들어보실 분들은 결국 동영상 수업을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보자. 책임 근제 우리 김광준 교수님 이제랑 올해도 각각 개설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기본 강의 동영상 촬영 마쳤어요. 17년판 동영상으로 가능하고 그런 연후에 2차 시험 준비가 될 때쯤 되면 아마 예년처럼 저는 기출문제 풀이 플러스 뭐 계산 문제 준비하는 2차 핵심 및 계산 과정으로 해서 한 2, 3주 정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물손해사정사 강의 파트가 어떻게 될 거냐면 기본 강의 아직 안 했고요. 아마 2월 하순부터 기본 강의가 가능할 거예요. 재물손산 조금 늦어요. 교재 업데이트 중이니까 1월 중순쯤에 교재 2007년판이 발간이 될것 같고. 그래서 잠시 좀 재물손산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재물손산 딴 과목 좀 공부하시다가 계획을 보고, 공지되어 있는 거 보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강의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2차 준비 기간 중에 계산 문제에 하여튼 집중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개설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내년도 강의 계획이고요. 일반적으로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학원 특징 얘기해 줄까요? 한 얘기인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이 업계 현업 교수님 내지는 전직 상당 오랜 실제 손해사정 부문 종사자시니까 손해보험 업계에서의 손해사정 실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분들의 보험사 경험 또 나와서 개업한 경험 두루 다 주류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손해보험 업계의 주류 업무 관행 또 네트워크 이런 거 전달이 되고 그분들 또 저를 포함한 그 강사분들을 통해서 업계 네트워크도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런 그런 유일한 어떤 입문의 장 같은 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에요. 아, 그 점이 좀 수험 정보 업계 또 인터넷 등에서 간과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쉬워요. 물론 다른 학원 분들도 업계 경험이 있다고들 어필을 하시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얘기해선 조금 우리 학원 분들에 비하면 좀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일례로 학생분들은 취업할 때 왜 취업 원서에 어떤 업계 아는 분 쓰는 난 같은 게 있나 봐요. 검사에도 몇 군데. 그러면 전화를 해서 본인이 저를 안다고 밝혀도 되겠느냐고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소소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입문해 보면 아세요. 그러면 두루 우리 학원에서 배움을 주신 선생님들하고 업계에서 어떻게 자기가 향후 연결이 되고 그런지를 이제 그제서 조금씩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학원 수강 시작하시는 게 2년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2년 맺는 거 잘 맺고자 잘 시험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원이니까요. 너무 편협되거나 너무 세상에 찌든 눈으로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못 가르치면 돈 아깝겠지 이런 솔직히 그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 시험 책에 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적중률이요? 1차 과목은 공이 한 85% 정도 돼요. 제 책에 없는 내용 15% 나올 거고요. 그중 10%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100점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하고요. 2차 과목도 약간 변수는 있는데 대략 60은 너무했고 70-80%대의 적중률을 보이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득점 50점 이상 하면 합격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선생님들한테 마이크 넘겨주겠습니다. 나중에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